넉넉하니 초콜릿도 물물교환 의뢰가 있냐고요? 물물교환 의뢰는 없고요. 하루에 할 수 있는 한정키가 있습니다. 굳이 인도 가가지고 그 계피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. 사우스 사이드 가보시면은 여기서 퀘스트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소를 구입하시고 소 100개 구입하신 다음에 산토도밍고 가면은 계피 100개를 주는 그런 한정키가 하루에 2회 정도 클리어할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굳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계피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. 레벨 30 이하이신 분들, 인도에 못 가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좀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대항해스 오리진에서 지금 새로 나온 이벤트 교육품인 이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도에 무조건 한번 가야 되거든요. 이 계피를 가지러 무조건 한번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레벨 제한이라든지 네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근데 이 계피가 하루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한정캐로다가 해가지고 여기 사우스 사이드에 그 교환 가능하게끔 지금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내가 인도는 못 가는데 레벨 30 이하이신 분들이 이 한정캐를 하루에 두 번 정도 하셔가지고 광내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런 걸 해가지고 초콜릿 교환하고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그 공략법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교환을 하시면은 레벨 30 이하이신 분들은 이번 이벤트 잘 활용하셔가지고 교육 레벨 폭넓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초콜릿 보통 어디서 드랍하냐고요? 저는 무조건 여기 프랑스. 전 프랑스에만 드랍해요. 왜 프랑스에 드랍하냐면은 여기 칼레라든지 낭트, 보르도, 몽펠리, 마르세유, 칼비, 사사리, 칼리아리 요 지역의 메가가가 여기랑 동일해요. 여기랑 시세가 똑같거든요.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팔면은 또 초콜릿을 또 남겨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활용해가지고 다시 또 이쪽 가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 무역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초콜릿을 무조건 여기다 팝니다. 초콜릿 조선에 6만 정도 하죠. 그쵸 그쵸. 호주 지역에서도 6만 하고요. 그렇긴 한데 그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할 바에 그냥 야,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. 시간적으로 지금 또 이벤트 하잖아요. 10시 8시 그 6시 이벤트 하니까 그것도 이벤트 노리려고 하면은 굳이 조선이라든지 호주 못 가거든. 여기서 빨리 몹들 잡고 그 이벤트 즐겨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저 그냥